학교 가기에는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 학교 가기에는 친구들이 놀릴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됐어요. 양호실에서 나와서 교실로 가니까 애들이 저한테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씩씩하고 밝은 친구가 제 옆에 있거든요. 네. 이하나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 백혈병에 걸렸었던 14살 지금 전 소아암 홍보대사였던 권이한입니다. 와, 이거 목소리가. 홍보대사였어? 네. 또 잘생겨가지고 재단에서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접촉을 해. 그럼 이하나, 그 혹시 몇 살에 아팠었어? 저요? 저 7살. 7살에? 2018년인가 7년인가 그때쯤에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다? 네. 엄마가 말해주셨어요. 엄마가 말해줬어? 네. 그 기억이 없어? 있긴 한데. 있긴 한데. 네. 혹시 기억에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백혈병인 걸 알게 됐어? 그 병원에 가기 일주일 전까지 열이 막 좀 많이 나고 사타구니 쪽에 힘이 없고 어지럽고 좀 열이 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기 직전에 토를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네. 그래가지고 딱 우여곡절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하니까 엄마 돌더라고요. 지금 들으니까 좀 많이 가슴이 아파요, 저도. 학교 가기에는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 학교 가기에는 친구들이 놀릴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됐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네, 그래가지고 학교 속으로 고고를 신청하게 된 거고. 학교 속으로 고고가 뭐야? 학교 속으로 고고는 학교에 저희 백혈병 재단 선생님이 오셔서 제 병을 백혈병 재단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제 병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한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또 어떻게 좀 인지해서 저를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걸 인지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는 양호실에 가 있었어요. 양호실에서 나와서 교실로 가니까 애들이 저한테 막 와, 이한이다 하면서 막 달려들고 사탕을 저한테 엄청 주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사탕을 주셨거든요. 잔디버터까지 막 전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또 잘 말씀해 주셔서 애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제 앨범도 받았거든요. 앨범? 네. 저기 있는데 제가 한번. 진짜?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네. 와, 이게 이겁니다. 뭐야? 애들이 저에 대해서 메시지를 써준 앨범인데 열어볼까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써줬어요. 이렇게 계속 넘겨볼게요. 귀엽다. 애들도 정성이 있네. 맞춤법은 지금 봐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유, 그래도. 네, 너무 고맙죠, 애들한테. 이한이가 오늘 소원으로 뭘 신청해줬지? 저요? 현대모터 스튜디오 가는 거예요. 현대모터 스튜디오가 이제 차들이 막 이렇게 많잖아. 네. 그 차 보는 게 소원이었어? 저 차 너무 좋아하니까. 아, 진짜? 그래서 차를 좋아해서 차 사달라는 소원했으면 형이 이제 차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네, 그래도 차를 보고 싶다고 해줘가지고. 비싸잖아요. 그래도 소원이면은 신청할 수도 있잖아. 네. 맞지? 이거 보고 누가 신청하면 큰일 나는데. 네. 그렇지. 보는 걸로 신청을 해줘가지고. 네. 그렇구나. 그래도 또 막 여러 활동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형이 다 이렇게 해놨거든. 와. 같이 가서 우리 한번 재밌게 오늘 추억 쌓지 알았지? 네. 가자. 우와, 라이트 하나하나같이 예쁘다. 와이퍼도. 사람 없는 차를 한번 타볼게요. 저쪽에 있는 차 한번 타볼까요? 가보자, 가보자. 와, 이 차 G90이라는 차인데 제네시스 버전에서 가장 큰 차예요. 아, 진짜? 가장 길고 가장 뭔가 좀 리무진 모델이라 해야 하나? 그런 고급 모델. 쩐다. 저 차는 이제 새로 나온 차인데 아이오닉 6라는 차예요. 이 차가 아이오닉 5고 저 차 아이오닉 6인데 제 피셜이긴 한데 이 차는 내 뒤에가 포르쉐처럼 생겼어요. 약간 여기 원래 옛날 차 포르쉐 이름 뭐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차도 이름 나와 있고 라이트 뒤에 일자인 거 보면 되게 많이 포르쉐에 닮았어요. 한번 타볼게요. 지금 탈 수 있어요. 됐다. 열어보고. 이 아이오닉 6 타보겠습니다. 얍. 나 이렇게 다
이장님. 와 쩐다. 쩐다. 브레이크를 내 삶에 맞네. 변색하세요. 오, 뭐야? 드라이브 모드. 오 드라이브 모드도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이제 체험할 시간이 돼서 체험하는 거 찍어보겠습니다. 이안 안녕해줘. 제가 얼마 전한테 보여드리죠. 어. 아, 잠깐만요. 에너지가 작동해서 강판의 면과 면을 녹여서 붙이게 됩니다. 아, 제네시스 만드는 거구나. 진짜 18 입혀지네. 잠깐. 오, 바람 빠져. 신기하다. 저 제네시스 에어백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하나 오늘 어땠어? 진짜 아. 많이 아. 재밌었어요. 진짜? 네. 뭐가 제일 좋았어? 저요? 그냥 아. 다요. 진짜? 네, 너무 행복했어요. 형은 그 아까 무슨 라이딩 타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 네. 놀이기구 타는 거 같고. 네, 저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한이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다. 이한이가 아까 저기가 장난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저기서 아까 눈을 못 떼던 게 있더라고. 네. 근데 지금 그거를 마지막으로 형이랑 가서 네. 형이 이렇게 이한이 선물해 주려고. 아, 네? 이게 되게 과장 아니야? 아, 아니, 과장이 아니에요. 짜고 치는 거 아니고요. 네, 진짜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네. 그래, 아까 눈을 못 떼더라고 구경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그거 사러 가자, 지금. 동생도. 또 동생 같이 사줘야지. 네. 그, 미니가 아까 본 거 하나 사고 싶다 해서 같이 가자. 헐. 어, 대박. 아, 벌써. 오늘 즐거웠어? 네, 너무 행복해요. 좋았어. 행복해요. 형도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해줘, 알지?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끝. 와. 근데 진짜 내가 받아도 되나? 뭘, 당연하지.